자, 여기 보이시죠? 송가인길 차가 안 와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송가인길, 여기가 이제 송가인길입니다. 양옆으로는 유채빛이 뒤에 오는 차가 없어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구경하시라고. 양쪽으로 유채밭이네요. 자, 최대한 천천히 가겠습니다. 뒤에 차가 오네. 씨. 뒤에 차가 옵니다. 천천히 가세요. 빡빡 빡. 자, 이게 여기가 송가인길입니다. 송가인길. 송가인 마을 들어가는 송가인길입니다. 네, 다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소 앵무 마을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네, 다 왔습니다. 자, 가인님 마을 왔습니다. 우리 가인님 계시려나? 아니, 근데 여기다 주차해야겠다. 여기다 주차하고. 자, 여기 이제 우리 가인님 포토존입니다. 근데 많이 색이 바랬다. 좀 이거 새로 좀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는데. 색이 좀 많이 바랬습니다. 아, 이게 비례내는 건강사 요거 하나 새로 했네요. 요거 하나 새로 했는데. 저번에 했을 때 이게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쇄주도 이제 끝났으니까 이것도 바꿨으면 좋겠는데. 입쇄주 모델도 이제 끝났는데. 예. 네. 등신대라고 하죠. 우리 실물 크기대로 만든 우리 송가인 가수님 등신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송가인 가수님 포토존. 여기서 많은 분들이 기념 촬영 많이 하세요. 여기서. 여기서 기념 촬영 하시고. 제가 찍어 드릴까요? 네. 네, 주세요. 네. 자, 혼자 찍습니다. 하나, 둘. 저 확대해서 찍어 드릴게요. 네. 조금만 해서. 하나, 둘, 셋. 요 등신대에서 한번 찍으세요. 여기 좋아요. 요 사이, 아, 거기 괜찮다. 거기 괜찮아요. 자. 하나, 둘. 좀 가까이에서 하나 더 찍을게요. 하나, 둘. 네, 됐습니다. 네, 우리 팬분이 혼자 오셔가지고, 혼자 사진을, 혼자 오셨어요? 네. 아이고, 어디서 오셨어? 서울서 왔어요. 서울서 오셨어요. 멀고 있어서 인사 좀 해주세요. 지금 방송 중이길래. 네. 유튜브 방송 콕사랑. 네, 콕사랑이에요. 네네네. 네, 서울에서 오셨답니다. 아, 왜 이렇게 멀리서 오셨어? 네. 아, 네, 오늘, 저기, 뭐야, 신비바다 길 축제, 그것도 보셔야 돼요? 예? 네? 오늘, 네. 3시에 우리 송가인 가수님 공연이 있어요. 어디서요? 신비바다 길 축제 길이라고. 아, 그래요? 검색합니다. 신비바다 길. 예, 예, 예. 3시에. 예, 예, 예. 거기 가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예. 아이고, 모르시고 오신 거야? 예. 아이고, 제대로 오셨네. 예, 감사합니다. 3시부터 공연이 있어요, 3시. 예,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여기 공연이 있는지도 모르고 서울에서 오셨대요. 자, 우리 송가인 가수님. 신비의 바닷길? 네? 신비의 바닷길로 치시면은 주소 나와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신비의 바닷길 축제 보러 오신 줄 알았는데, 우리 강아지 있대, 강아지. 저번에, 우리 가인님 물었죠? 요놈이? 됐어, 짖지 마.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자, 여기가 이제 우리 가인님 집이죠. 네. 자, 위에 올라가서 찍어보겠습니다. 감나무가 이제 세 잎이 돌았고요.
가인님이 댁에 안 계신 것 같아요. 벌써 저기 공연자 쪽으로 이동하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집에는 지금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댁에는. 지금 현재 뭐 이쪽으로는 지금 우리 팬분들이 안 오셨네요. 팬분들이 몇 분 오실지 알았는데 여기는 이제 꽈배기집 유명하죠. 우리 송가인 가수님 꽈배기 파는 곳입니다. 하시는 곳이죠. 우리 고모님 19년도에 왔을 때 뵀는데 고모님 안 계시네. 고모님 어디 일 나가신 것 같습니다. 앵무리에 대한 소개가 여기 있죠. 앵무리. 앵무리에 대한 소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관광가, 아까 저기 뭐야, 공원에서 만나신 분도 올라오셨어요? 네.